네, 자동차를 안전하고 오래 타기 위해서 이런 정비소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의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매연으로 인해 환경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매연은 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차량의 이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하다. 엔진의 특성상 아무리 설계가 우수하다 해도 매연을 100% 잡기는 어려운데 오늘은 엔진 문제를 해결해주는 엔진 치료제를 개발하여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업체를 찾아가 보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차의 성능을 높여주는 제품을 개발해서 주목받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회사는 신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의 엔진을 복원, 치료해주는 친환경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제품은 조성물질에 관한 특허와 한국유아기기연구원 인증서를 획득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지금은 자동차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동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은 지구 환경 오염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고요.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정기 검사 시 매연으로 인하여 불합격을 받게 되거나 또는 차량 엔진의 이상 유무 및 기타 정비를 받게 되면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단위 차량 수리비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조금 더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차량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들과 같이 도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네, 자동차 배기가스의 유출량이 많아지고요. 그럼에 따라 도시의 공기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오존 오염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존 주의보를 내린 날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날은 가시거리가 현저히 감소됩니다. 또한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의 수증기와 결합하여서 산성비가 형성되어 내립니다. 산성비는 발생된 지역에서부터 상당히 멀리까지 그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산성비가 내리면 땅도 산성화되어서 농작물이나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 업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한 방에 날려버릴 엔진 치료제를 개발하였는데 셀프 방식으로 엔진 오일을 넣는 곳에 넣어주기만 하면 완료. 피스톤 위에 낀 카본 스러트를 제거하여 압축비를 높여줘가지고 보링의 효과를 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블로바이 가스와 함께 이동을 하면서 흡입 밸브, 점화 플러그, 배기 밸브, 총매 머플러에 낀 카본 스러트를 싹 제거를 해줘가지고 엔진의 성능을 개선시켜주면서 그다음에 배기 가스를 나오는 양을 확실히 많은 양을 갖다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간편한 제품은 과연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궁금한데 엔진 내부와 연소실, 흡입 밸브, 점화 플러그 등에 축적된 카본 슬러지 제거는 물론 재오염을 예방 방지해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지금 약품을 붓고 배기가스가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만 잘하시면 차를 오래 타실 수 있습니다. 뛰어난 성능은 물론 친환경 제품이라 관심들이 많은데 이 제품을 사용해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제 차가 좀 16년 된 오래된 차거든요. 근데 소음이나 여러 가지 엔진 출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나가고 뭐 소음이 많이 감소됐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검사장에 갔는데요. 검사 매연이 많이 나서 떨어져가지고 이 제품을 넣으면은 그 검사도 뭐 잘 붙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보려고 왔습니다. 고객들의 안전한 운전 문화를 위해 오늘도 땀 흘려 개발하고 있는 이 업체의 노력으로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제품을 보다 다양화하여서요.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갈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기에 이에 저희 회사는 태국과 MOA를 체결하였고요. 중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수출 업무에 매진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한 사람의 개인정보부터 기업의 핵심정보까지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이 커지면서 정보 보안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업의 중요하고 소중한 정보, 어떻게 보호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의 핵심정보 유출은 단순한 금전적인 피해를 벗어나 기업 이미지의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중요한 자산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 보안 솔루션을 마련한 것이 시급한데 국내 유수 기업에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해외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IT 정보 보안 분야 선도 기업을 현장 탐방 오늘에서 찾아가 보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를 넘어 일본에서까지도 IT 보안 분야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기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기업 내부의 어떤 기업 그 중요 정보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의 개인 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암호화를 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분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저희 회사는 일반인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인터넷 뱅킹을 할 때 그 입력하는 패스워드를 키 입력을 보안하는 키보드 보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용으로는 기업 내부의 문서를 암호화하고 그리고 사용 권한에 따라서 누구는 인쇄를 할 수 있고 누구는 뭐 보기만 하고 이런 어떤 관리를 해주는 문서 보안 제품이 있고요. 또 더불어 더 나아가지고는 어떤 설계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대용량의 고객 정보들을 그 작업을 할 때 안전하게 암호화된 상태로 작업하기 위한 영역 보안 제품이 있습니다. 정보의 자산 가치가 커질수록 보안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맞춰 보안 시장 역시 빅데이터, 망굴리, 클라우드 등 신규 분야가 많이 생겨났다. 그렇다면 IT 보안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이 기업의 강점은 무엇일까? 예, 저희 기업의 강점은 먼저 기본적으로 기술력과 그 다음에 여러 저희가 사업이라든지 어떤 그 구축을 했던 경험인 노하우 이 두 부분은 이제 기본적이고요. 그렇지만은 좀 더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새로운 제품, 새로운 컨셉의 제품들을 출시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어떤 하나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같은 경우는 창과 방패로 계속 새로운 공격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새롭게 계속 막을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기술력을 발휘해서 개발하는 게 저희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IT 보안 분야의 연구로 인해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였다는데 이 업체가 개발한 문서 보안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기업 내 어떤 정보 자산화된 내용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당사에서 개발한 문서 보안 솔루션은 기업에서 필요한 중요 문서에 대해서 사용자가 권한을 부여하고 정책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비인가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업체가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 저희 솔루션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제품의 안정성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그 제품을 도입했을 때 사용자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관점에 중점을 두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저희 제품이 도입되어진 이후라도 안정적이면서도 기존 환경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그에 맞춰져서 솔루션이 개발되어져 있고요. 정보의 다양성과 빠른 변화로 인해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때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이 내다보고 있는 IT 보안 시장의 미래는 어떠한 그림인지 대표님께 들어보았다. 근래 보안 사고도 많고 또 시장에서 보안에 대한 수요 굉장히 좀 많은 상태입니다. 이에 더불어서 저희는 새로운 제품들도 지금 계속 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다른 제품들 시장에 부응하는 제품들을 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에서도 저희가 인정받는 회사가 되고요. 저 지금 현재 일본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 유럽까지도 진출해서 세계적으로 어떤 좀 유명한 기술력이 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보안 소프트 회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요실금은 갱년기 여성이나 노인 질병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들어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젊은 여성들도 요실금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요실금은 단순한 질환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자신감의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많은 여성분들의 호평을 듣고 있다는 여성전문병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병원 소개 우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병원은 여성 미의 조화를 위하여 내적인 미와 외적인 미의 조화 이런 것을 위하여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전문병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실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좀 알려주세요. 요실금이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변이 배출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능은 방광 밑에 있는 요도관략근, 그다음에 중추신경, 말초신경 이것의 조합으로서 되는 것인데 이런 기능이 못할 시에는 요실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실금 환자들이 부끄럼이나 수치심 때문에 숨기고 있다가 증상이 심해져서야 병원을 찾고 있는데 초기에 발견하면 약 80%에서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실금 치료를 이곳에서는 수술 없이 간단한 시술로 치료하고 있다. 네, 기존의 수술적 방법에서는 슬링이라든지 TVT, 최근에는 TOT 수술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마취를 해야 되고 또 수술에 대한 두려움, 또 활동 장애, 또 기타 효과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새로 나온 특별 레이저는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불식시키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고 환자한테 큰 고통 없이 또 마취 없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레이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완치가 어렵다는 요실금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레이저 시술법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네, 이 레이저는 2940나노미터의 어빔 야그 레이저로서 수술 없이 질벽 및 요도 주위의 조직을 좁혀주는 광열 레이저입니다. 요도 주위 조직과 질 점막 및 근막에 콜라겐을 형성함으로써 그쪽 조직을 타이트하게 해줌으로써 요실금 치료 및 질 수축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술의 장점이 궁금한데 첫째가 마취가 없고 둘째 통증이 없고 셋째 출혈이 없고 넷째 부작용이 없고 다섯 번째 물론 합병증도 없으면서 여섯 번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레이저입니다. 이곳에서는 요실금 치료 외에도 여성 성형과 피부 클리닉, 비만 클리닉을 운영 중에 있는데 어떠한 진료를 하고 있을까? 네, 저희 병원에서는 요실금과 질 성형 외에도 피부 클리닉과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부 클리닉에서는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인 프락셀 제나와 필러, 보톡스 등을 비롯해 요즘 유행인 시네렐라 주사도 맞을 수가 있고요. 비만 클리닉에서는 다가올 여름을 위해서 에스슬림 주사, 고주파 등을 다양한 요법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성들을 위한 모든 진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을 찾아 진료를 받고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여성 환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리하고 마취도 필요 없고 통증도 없고 15분 만에 끝나서 너무 편리하고 그리고 그 압력이라든지 힘을 주게 되고 민감해지는 것 같고 밤에 그 화장실을 자주 갔었는데 그런 것도 별로 안 가게 되고 그리고 남편도 참 좋아하는 것 같고 저도 좀 많이 느끼고 그래요. 여성 환자들의 아름다움과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이 병원에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언제나 환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가장 큰 목적과 보람이 있고요. 추후에 여성 전문센터를 건립해서 원스톱으로 진료 가능하게 하여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 문명이 발달되고 도시화되면서 많은 도시의 건축물들이 콘크리트와 철재로 건설되고 있다. 그로 인해 오염된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요즘.
자연과 같은 친환경 공간을 창조하여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황토방과 저온 사우나실을 시공하여 우리에게 건강을 선물해주는 기업을 찾아가 보았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천연 황토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적 제품을 만든다는 회사가 있어서 찾아와 봤거든요. 어떤 회사인지 좀 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은 그 처음에는 이게 건축업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한 2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원적에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 몸도 많이 아파보고 또 써보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제품이 나와가지고 이 황토석을 접한 지 한 5, 6년 됐어요. 하다 보니까 이 황토석을 가지고 우리 인체 사람들한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꼭 필요한 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개발하게 됐어요. 신이 주신 선물이라 불리는 황토는 지하에서 수만 년 동안 압력을 받아 형성된 퇴적암으로 유해 물질이 방출되지 않고 항균 효과가 높다고 하는데, 이를 이용한 제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인체 침대, 뭐 자극기라든가 여성들 테라피, 변비에 좋고 하는 게 만들다 보니까 이번에 만든 건 이제 좋은 찜질방하고 또 학교나 노인정에서 필요한 그 황토석을 이용한 탈취기, 평생 쓰는 제습구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황토를 이용한 디톡스 저온 사우나를 시공하고 있는데, 기존의 고온 사우나하고 비교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고온 사우나는 뜨거운 상태에서 20분 단기간에 땀을 빼는데, 저희들은 저온인데도 이게 인체 온도보다 낮은 상태에서도 땀이 많이 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고, 또 고온에서 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처지고 기운이 없고, 근데 오히려 힘이 생기고, 그리고 저기 하고 났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게 목이 마르지가 않아요. 고온 사우나에서 있을 때는 전부 다 물을 막 채게 되잖아요. 여기는 3시간 있어도 목이 마르지가 않아요. 이 업체가 시공한 저온 사우나에서는 좌온까지 할 수 있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실제로 사우나를 시공한 한의원에서는 고객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크게 기대하고 설치한 건 아니었는데 사람들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이 꾸준히 이용해 주시고, 일단은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살도 잘 빠지고, 이렇게 만성 피로도가 있는 분들이 되게 개선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설치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좋다고 하는 저온 사우나를 살펴보았는데, 여기가 그 바로 천연 황토석으로 만든 저온 사우나군요. 저희들이 이걸 처음에 의뢰를 들어왔을 때는 너무 좋은 공간이다 보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기술진들하고 협의하여 시공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다른 곳에서 한 것보다 효과가 배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기운이 벌써부터 들어오자마자 뭔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한번 체험해볼 수 있을까요? 높은 온도로 인해 공기가 탁하고 숨을 쉬기가 힘든 고온 사우나와는 달리 32도를 유지하고 있어 편안하게 사우나를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저는 불면증에 시달렸었는데, 여기 왔다 가면은 잠도 수면 너무 푹 자가지고 이렇게 왜 찜질방 가서 이렇게 저기 하면은 조금 막 꿉꿉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좀 상쾌한 것 같아요. 나도 아파가지고 어깨 같은데 이런 데도 아프고 이런데 이어서 땀을 흘린 게 괜찮아요. 네, 살을 내가 쪘다가 한 72kg 쪘다가 이게 뺀 거야. 그러니까 관리하냐고 더 열심히 해. 고객 만족은 물론 각종 질병으로부터 치유와 건강까지 가져오며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 업체 대표님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네, 저희 회사에서 꾸준히 개발하여 온 이 제품을 가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혜택을 보면서 건강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회사로 발돋움하면서,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약품 개발과 첨단 의료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암을 비롯한 성인병들의 발병률과 사망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인간이 만들어낸 독성 물질로 물과 공기마저 오염되고 있는 요즘,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질병의 무풍지대를 만들어주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현장 탐방 오늘이 찾아가 보았다. 안녕하세요. 이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보리와 현미, 거기에 유산균을 접목한 발효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업은요, 곡물 유산균 발효식품 전문 회사로서 그 쌀의 미강과 보리를 유산균으로 발효해서 현미밥 대용식품 그리고 보리밥 대용식품에 저희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건강을 생각하는 그 소비자들의 그 건강 식품 트렌드에 맞춘 제품이어서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제품이 출시되기부터 이 고객분들의 뜨거운 반응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저희는 그 미강을 유산균으로 발효한 제품 두 가지 하고 보리를 유산균으로 발효한 제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리밥이 사실은 그 식미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참 힘들어하시고 이 멀리 했었는데 보리의 그 식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제품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소화를 시키기 어려운 현미의 단점을 보완하고 식이섬유소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보리를 편하게 섭취하기 위해 유산균으로 발효시켰다고 하는데, 유산균 발효를 시켜버리면은 이 다당 물질들이 처음 다 그 분자가 잘게 쪼개져가지고 인간의 소화 능력으로서 충분히 흡수될 수 있는 그런 그 물리적 상태로 변하고, 또 해미소로 된 단순한 물질들이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베타글루칸, 아라비녹자일란, 가바 같은 이런 성분으로 전환이 된다. 이것이 인체에 굉장한 그 기능성을 부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건강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제품은 어떠한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저희 원재료가 먼저 입고된 후에 그 입고된 재료, 그 원재료를 일단 건조를 시키거든요. 이제 그 건조가 끝나면 이물질이나 왕겨 등 걸러내는 작업을 해요. 그 작업이 끝난 후에 그 원재료를 분쇄를 시키고, 분쇄가 끝나면 저희 저온조 당부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시켜두는데, 그 시켜둔 다음에 유산균과 같이 혼합을 하거든요. 그 혼합이 끝난 후에 이제 3일 정도간의 숙성 기간을 거치고, 그 숙성 기간이 끝나면 이제 그 수분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해요. 이제 그 작업이 끝난 후에 과립이 들어가고, 과립 건조가 끝나면 완전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그게 끝나야 저희 제품이 나옵니다. 또한 이 업체에서는 유산균 발효에 관련된 특허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 그 식물의 생리적인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발명 특허를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5개국에 특허 출원을 하고, 이미 한국과 일본은 등록이 되었고, 일본 해서 곧 불온해서 아마 등록이 될 겁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보리의 이 고영양소 기능성 물질을 바로 유산균이라는 이 발효를 통해서 또 배가시킨 거예요. 이건 놀라운 식품입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오늘도 땀 흘려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 업체의 노력으로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꿈꿔본다. 단순히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쨌든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그 건강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소비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 아니면 전 세계 인류들에게 저희가 가진 다양한 이런 뭐 제품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지식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는 것이 저희 최종적인 목표입니다.